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믿어요? 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이 세상이 저절로 뿡 하고 생겼대.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 같아요? 길다란 내 옷이 기린 같아요? 네. 하트. 네, 하나님이 동양이. 하늘에 햇님도 만드시고 또 달님도 만드시고 또 수많은 별 별들도 만들었대요. 별. 우와. 우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대. 우와. 반짝반짝.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풀들과 나무와 채소, 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와, 하나님이 아주 신경을 오늘의 인형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인형이 아, 이렇게 오. 우와. 세상에 꽃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꽃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동물들도 토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토끼 좋아해요? 토끼 좋아해요? 토끼를 만들어요. 이렇게 토끼도 만드시고 우와. 토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쁜 토끼. 아, 이뻐. 토끼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와, 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 그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 이 새들이,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가 한번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와, 그거 신기하잖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와, 예쁜 새들도 만드시고. 아, 또, 하나님이, 그렇죠. 개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개들. 멍멍이, 뭐, 곰, 코알라, 그 다음에 기린, 제브라. 우와. 우와, 이쁘다. 그죠? 와, 귀엽죠? 네. 와, 우와! 강아지도, 이왕이면 눈도 그리자, 그치? 눈도 그리면 이쁘 같지?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동물들을. 식물. 식물, 동물, 이렇게 만드셨어요. 물건. 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개가 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봤어요? 개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지 능력이라고 그래. 인지 능력.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형상을 같이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려면 그냥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야 돼. 입김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사람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게 아담. 따라서 하세요. 아담. 아담. 하와. 하와.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와, 이게 깨끗해. 이거 깨끗해. 어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만드셨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과 열매, 그 다음에 나무. 그렇죠. 나무, 뭐 이런 과일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이거 다 먹어라. 공짜다. 그러니까 우와 맛있겠다. 그래서 다들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따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있었어요. 요건 따먹지 마. 애플. 애플이 아니고 파란색 사과였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라서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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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 따먹을 것. 그러니까 절대로 안 따먹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거 안 따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 꽃. 안 돼. 따졌다. 꽁당. 안 돼. 한번 써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아 여기 와, 맞아요. 우와! 이게 뱀인데 이거는 바로 사탄이를 상징하는 거야. 마귀. 이 흉악한 마귀 녀석이 아이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뱀이 와가지고서 그냥 자꾸만 끼는데 맨 처음에 걸려 넘어간 게 여자야. 여자는 마음이 약해. 남이 말하면 말을 잘 들어. 하와이야, 하와이야. 어머, 넌 누구니? 네, 나는 뱀이야. 그런데 왜 이 열매를 안 따먹는 거야? 맛있어. 안 돼.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데 먹지 말아야 돼?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시는 걸 알고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뭐?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뭐? 정말이야? 그래, 한번 먹어봐. 맛있어.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하와가 하나를 따먹은 거야. 한번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따먹었어. 응?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남자. 남자는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나가 어디 갔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어디 갔어? 얘들아, 이거 어디 갔니? 하와 뱃속에요. 하와, 야, 하와, 야, 너, 이거 어디 갔니? 내가 먹었죠.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죠? 맛있어. 뭐? 맛있어? 응, 나도 먹어봐. 안 죽었잖아. 그러네. 너도 먹어봐.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대. 너도 먹어볼까? 그래, 하나 먹어보자. 뭐야, 나뭇가지 본 건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느님이 무서워졌어. 하느님 보기가 싫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숨었어요. 이렇게 숨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럴 땐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았어야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은 축복이 와요, 벌이 와요? 불행. 불행이 와요. 맞아. 딱 맞췄어요. 담배 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술을 많이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마시게 되면은 건강해질까? 병이 들까? 병이 들어요. 담배도 계속 피우면은 건강해질까? 병이 들까?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자꾸 하면은 손해야.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축복이 올까? 불행이 올까? 불행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놈이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이 흉악한 이 마귀가 이게 싹 들어오게 된 거야.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니까는 그때부터는 막 남의 걸 막 뺏는 거야. 욕심을 부리고, 응? 예! 예!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남의 걸, 야! 이렇게. 어우, 예. 이 다음에 영화 배우 해야 되겠네. 이제 일어나. 그것도 내놔. 이야! 아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걸 뺏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을 부리니까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질 못하고 싸우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못살게 굴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거짓 따라서 하세요. 거짓말, 욕심, 심술, 싸움. 그 다음에 뭐를 또 해? 마귀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괴롭혀가지고 남을 못 살게 구는 걸 좋아해. 저한테 까주세요. 저한테 까주세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남을 괴롭혀요. 이야. 야! 여도 야!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들 쓰고 죽이고 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고 있어도 안 통해. 하나님이 오시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어휴, 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안 되겠어. 천국에 사람들이 와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지. 기껏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천국에 간다고 다 지옥에 가서 아 뜨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안 되겠다.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나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랬던 사람들이, 흥!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죄가 왜 없어요? 없어?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못다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야,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더니, 아무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 근데 예수님 무덤에 웬 여자 세 명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잘 있나 안 있나 하고 보려고 무덤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라는 무덤이 문이 있어. 여기 문이 있어 이렇게 문.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 예수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런데 막 피가 나면서 이렇게 다 쓰러져가지고 얘들아 아이고 아파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하늘로 승천하셨어. 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간단하다. 교회를 세우면 된다. 교회요? 그걸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네, 동부광성교회도 세운 거야. 이렇게 교회를. 응?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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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마귀가 충만했어.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예배 드릴게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마음속에 마귀가 다 사라지고 어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괜찮아?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착해져야 돼. 교회를 잘 다녀야 착해지는 거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착해지는 애가 가끔 있어.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 근데 걔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놀기만 해서 그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 와서 여기 와서 먹을 거 없나? 맨날 먹을 것만 찾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 와서 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만 여러분이 꼭 붙들면 돼. 예수님이 비행기야. 여러분의 구원 비행기야. 예수님만 잘 붙들면 예수님만 잘 붙들면 돼. 예수님 잘 믿을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 나 교회 안 다니기 싫어. 집에서 텔레비 볼래. 아이 나 게임 할 거야. 게임. 교회 안 다닐 거야. 아이 나 절에 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커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거죠? 네! 갈 거죠? 네! 할렐루야! 네,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날마다 친구를 괴롭히고 날마다 싸움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러한 말썽꾸러기였어요. 한마디로 두통거리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통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애들이 오늘 다 교회 간 게 틀림없어.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 학교를 한대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교회 갔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내 말을 안 들어? 용서할 수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곧 죽음이야. 가만히 있어. 옳지,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자. 알았지. 아, 구덩이. 이 삽으로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으쌰.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 이게 푹 빠지게 해야지. 옳지. 살짝 함정을 만드는 거야. 옳지. 어. 역시 난 머리가 똑똑해. 그렇지, 얘들아? 네, 아니. 어? 숨어있지, 숨어있자, 숨어있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동화 땅속에 묻힌 아! 그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 야, 예. 어, 너 두통이 아니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야, 근데 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가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교회 나가서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뭐? 죄가 용서받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 너는 죄가 너무 많아. 죄를 짓다가 죽으면 나중에 어디 가는 줄 알아? 공동묘지. 아니야. 죄를 짓다가 죽으면 나중에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겁대.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목욕탕보다 더 뜨겁대. 사우나탕이야? 아우 참, 사우나탕보다 더 뜨겁대.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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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아프니? 야, 날씨가 더우니까 네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옥 가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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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야. 내가 왜 지옥 가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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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용서받아. 야, 웃기지 마. 용서받긴 뭘 용서받아? 아, 두통아, 너도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 어? 그래. 예수님 믿어 얼마나 좋은데? 안 가. 어? 가자. 싫어. 어? 그리고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어쭈? 이야, 이게 맞아야 되겠구만.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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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얘들아, 천국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헤이. 없어. 없다면 없는 줄 알아? 없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교회 선생님.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어? 누구야? 우리 두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힌 게 너야? 네. 너야? 네.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 어? 어디? 없잖아. 뒤에 있어. 어? 아니 어디? 여기? 어디? 뒤에? 어디 어디 어디? 야 나와 나와 나와. 어? 어 왜 그래요?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혔지? 안 돼, 안 괴롭혔어요. 어린이 여러분, 얘가 여기다 구덩이 팠지요? 네! 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괴롭혔지요?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거야? 마귀요! 마귀! 짜장면이요! 뭐, 짜장면? 예, 네, 마음속에 짜장면이 들어있나 봐요. 아니 왜? 오늘 아침에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무래도 얘가 좀 정신이 나간 애 같아. 맞아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모아봐. 예,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숙여. 아유, 아유, 아유. 야, 이쪽으로 와, 저기. 자, 두 손을 모아봐. 예.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아,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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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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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요렇게. 예. 따라해.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봐.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부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좋아. 자, 이제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야. 예.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해서 10가지 세는 거야. 그러면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참 이상하네. 아니,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막이다. 뭐? 넌 날마다 친구들하고 싸우고 동생을 잡아패고 엄마 아빠한테도 댐비고 맨날 싸움만 하지.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죠? 네! 저는! 야, 너 잘하지? 네! 너 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시로 가. 에헤, 난 너의 맘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잘 가.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니까. 여기에 싸움 되게 잘하거든. 제 마음속으로 들어가. 걔 마음속에 이미 있어. 그러니까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오, 큰일 날 뻔했다.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가.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보고. 이게 뭐지? 또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다. 뭐? 너는 날마다 동생이 먹을 것도 뺏어 먹고 장난감도 혼자만 가지고 놀고 남의 장난감도 막 훔쳐오고 돈도 훔치고 초콜릿도 훔치고 매일 그러지. 너 맨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사과도 훔쳐먹고 사탕도 훔쳐먹고 껌도 훔쳐먹지. 초콜릿도 훔쳐. 그래, 난 이렇게 도둑질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요? 난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필요 없어. 잘 가. 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니까. 싫어. 저리 가세요, 가세요.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이러지 마. 내 마음속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살고 있지. 다시 한 번만. 이번에 무엇이 들어있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다. 욕하는 마귀? 그래, 넌 날마다 나쁜 말을 하지. 내가 언제 나쁜 말 했어? 개놈아. 뭐? 개놈아? 너 지금 나한테 개놈아 그러면서 욕했지? 난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안 했다, 이 미친놈아. 뭐? 미친놈? 야,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나쁜 말하고 욕하고 친구들에게 쌍소리하는 어린이가 좋아요. 난 누시로 가, 가, 가. 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 들어간다니까. 안 돼, 안 돼. 내 마음속에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들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봐야지. 이게 뭐지? 또 뭐야? 또 뭐야?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꾸물럭꾸물럭 게으름뱅이 마귀야. 뭐? 게으름뱅이? 넌 날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지. 응. 오랫동안 잠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맨날 잠만 자지. 응.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게으름 부리고 이빨도 안 닦고 맨날 발도 안 닦아가지고 발에서 냄새가 나고 무좀이 생기고 그런 어린이가 난 좋아요. 여러분들도 목욕 안 하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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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팬티도 안 갈아입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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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는 게으름뱅이가 좋아요. 난 너 싫어. 가, 저리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아유, 아유. 아이, 그래도 난 너희가 좋아. 네가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이리 와봐. 왜? 뽀뽀. 아유, 따라와. 뽀뽀. 아, 더러워. 여러분들도 뽀뽀해 줄까요? 아니요. 난 너의 맘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아, 이것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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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거짓말? 그래.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니요. 아, 거짓말은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난 너의 마음속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저리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아, 오,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러지 마. 아. 저리가 저리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아아아아아 아,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많이 들어있어. 아, 어떡하면 좋아.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도통아, 왜 울고 있니?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많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도통아, 너의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죄만 지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래, 한번 해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누구세요? 도통아. 비, 야, 비다, 비, 비. 엄청 무서워요. 왜 비가 나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너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어? 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단다.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근데 예수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많아요. 이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야 돼요. 맨날 남을 때려주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했어요. 매일 엄마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맨날 심술만 부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있었어요.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한 번만 봐라. 에? 무서워요. 그래도 한 번만 다시 봐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내가 아 쫓아버려 주었느니라. 예? 예수님이 나 쫓아버려 주셨어요? 그렇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내가 누구든지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악한 마귀들은 다 떠나갈 것이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 우와, 박수! 근데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지요? 네. 어, 그래.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지요?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도. 저희들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모두 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 꼭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네, 이래요. 우리 두 통이는 교회를 잘 다녀서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지요? 우리 모두 다 교회 잘 다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꼭 천국 가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